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 조금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엄청나게 탄산 처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탄산음료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었어요. 특히나 이제 요새는 좀 제로 음료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제로 강경파였어요. 제로 음료 마실 바에는 차라리 탄산음료 조금만 마시는 게 낫다.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조금 건강도 많이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약간 이제 다이어트 할때 뭔가 음료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맛의 제로 음료수는 뭘까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 콜라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불과 이틀 전에 출시된 건데요. 진짜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요게 이제 마시멜로우랑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근데 이제 콜라랑 맛이 똑같을라나? 제로 콜라랑? 아니면은 저번에 그 스타더스트처럼 맛이 다를지. 요것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기본 중에 기본. 코카콜라 제로, 그리고 펩시 제로.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제 다 먹어보긴 했거든요, 얘네 두 개는. 근데 얘가 좀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 한번 마셔볼게요. 시원해서 나도 모르게 원샷 할 뻔. 일단 요 코카콜라 제로는 뭔가 미묘하게 탄산감이 조금 짜잘한 탄산? 근데 이거는 그냥 코카콜라 마실 때도 항상 느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단맛도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밍밍한 맛.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로 음료, 이거 코카콜라 제로 처음 먹어보고서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걸 왜 마시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마셨을 때 탄산감이 조금 더 있는 느낌. 그리고 좀 약간 밍밍한 맛 나는 거는 저 코카콜라 제로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라임 플레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라임 향이 좀 첨가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상큼한 맛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제로의 심심한 맛을 좀 잡아주는 느낌? 그 다음은 사이다끼리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 나랑드 사이다, 요거랑 칠성 사이다 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종종 마셨던 거라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맛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사실 나랑드는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나랑드는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뭔가 미묘하게 잘안사 먹게 되는 그런, 그래서 맛이 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좀 같이 마셔보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 기본적인 맛은 좀 비슷비슷하긴 한것 같아요. 제로 특유의 그 심심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요 나랑드 사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뽕따 향기 아세요? 소다 느낌? 그 소다 맛이 약간 첨가된 그런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탄산감도 아주 강하고. 요 칠성 사이다는 제가 이제 그냥 탄산음료 대체해서 제일 자주 마시는 제로 음료거든요. 근데 진짜 무난하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탄산감도 아주 풍부하게 있고, 그리고 뭔가 맛에 뭔가 그런 게 딱히 안 느껴지는데, 그냥 부담감 전혀 없이 마실 수 있는 제로 음료인 것 같다. 자, 다음은 웰치스 제로입니다. 이것도 출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는데, 제가 웰치스 자체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이거 나올 때 엄청나게 기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포도 맛, 오렌지 맛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오렌지 맛은 웰치스 기본 맛에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엄청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그 웰치스 포도맛을 진짜 자주 사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단맛이 진짜 굉장히 현저하게 적게 느껴지고,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뭔가 둘다 맛이 진짜 애매한 느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끝이 오렌지 맛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쭉 봤을 때 뭔가 100%까지 안 가고 한 5, 60%까지만 딱간 느낌이에요. 과일 맛인데 그 과일 맛이 좀 약간 미묘하게 적은 느낌. 이것도 단맛이 굉장히 덜합니다. 근데 일단은 둘다 탄산감이 그래도 탄산이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탄산이 입에서 하는 느낌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음료수는 이거 탐스 제로입니다. 뭔가 제로 음료수 안
있는 것처럼 약간 생기긴 했는데 요거 사과, 키위, 레몬, 오렌지 요렇게 세 가지 맛이나 또 돼요. 근데 얘는 조금 신기한 게 다른 제로 음료수들은 다 0칼로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5칼로리, 그리고 얘네 두 개는 8칼로리예요. 그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다른 제로 음료수에서는 또 느낄 수 없는 이 사와키위 향이 또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콤한 향기? 상콤한 느낌이 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룰로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그 과일의 그 단맛이 끝까지 안 가는 느낌은 어쩔 수 없어요. 뭔가 허전한 느낌. 왜 5칼로리인 거지? 진짜 궁금하네. 아까 사와키 맛보다 얘가 훨씬 더 레몬 맛이 덜 나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 레모네이드를 생각하고 먹었다면 별로 그렇게 레몬 맛을 많이 느낄 수는 없는 느낌? 레몬 향이잖아요. 진짜 향만 나는 느낌. 레몬이 진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일단 탐스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단맛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도 뭔가 제로 음료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종 먹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그 레몬 맛처럼 그렇게 오렌지 맛이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는 느낌? 뭔가 그 옛날에 오린다였나? 그 오렌지 주스 있거든요, 탄산음료? 그거랑 약간 미묘한 오렌지 맛인 것 같아요. 요 같은 오렌지 맛이니까 요 웰치스 오렌지 맛이랑 비교해볼게요. 솔직히 진짜 눈 감고 먹으면 뭐가 뭔지 구분 안 될 정도로 진짜 미묘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더 가벼운 오렌지 맛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두 개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건 이제 요번에 코카콜라에서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 이거는 저번 한정판으로 나왔던 스타더스트. 요것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스타더스트 요거는 이제 한정판으로 팔았어가지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페이스 플레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맛이 있다 없다의 느낌보다 뭔가 입안으로 되게 러블리한 그런 솜사탕 같은 그런 달달함이 막 입에 퍼지는데 그게 좀 불쾌한 느낌. 그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기분 나빠. 그만 팔아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마시멜로 맛이 비슷할라나? 혹시?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마셔볼게요. 와우, 다행히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생판 다른 맛이에요. 무슨 맛인지 알겠다. 이게 솔직히 마시멜로우랑 콜라보했다고 하니까 뭔가 마시멜로우 맛이 나나? 약간 이런 상상을 살짝 했었거든요. 전 그리고 약간 색깔도 좀 투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따라 보니까 이게 막 그 콜라 색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살짝 실망스러웠는데 근데 먹어보니까 약간 열대과일 맛?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열대과일이 좀 섞인 그런 느낌? 막 망고스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것도 제로 음료수 느낌 많이 안 나고 오히려 스타더스트보다 훨씬 낫다. 이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만족. 자, 이렇게 해서 제로 음료수 11종류를 마셔봤습니다. 저 지금 진짜 배불러요. 다 조금 조금씩 마셨는데도 진짜 입이 지금 엄청나게 달달해졌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또 한 번씩 다 마셔봤으니까 1, 2, 3등을 한번 골라보자면 일단 1등! 짜잔! 요거 칠성사이다 제로를 뽑겠습니다. 일단 탄산이 진짜 빵빵하고 뭔가 이렇게 딱히 그런 향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로 음료수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굿! 자, 그리고 2등! 짜잔! 요거 탐스 제로 요거 사과 키위 향을 고르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얘만. 사과 키위 향만. 요거는 확실히 뭔가 맛이 또 독보적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이에요. 데미소다 애플맛? 맛있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제로 음료수의 느낌이 많이 안 나는 그런 음료수라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등! 짜잔! 나랑드 사이다! 이거는 좀 호불호 갈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얘가 의외로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탄산감도 풍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에 느껴지는 그 소다향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느낌? 그래가지고 만족. 이렇게 1, 2, 3등까지 골라봤고요. 사실 이 기준은 또 이제 제 개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또 입맛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저는 오늘 제로 음료수 특유의 그 뭔가 허무한 맛, 좀 약간 밍밍한 맛 그런 맛이 좀 최대한 안 나는 애들 위주로 높은 순위로 골라봤습니다. 사실 편의점 가면 요새 제로 음료수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또 새로운 거 도전해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늘 마시던 거 좀 마시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또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다이어트 너무 탄산 마시고 싶을 때 이제 제로 음료수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